무스? 무스 세 마리다. 뭐야? 어 잠깐 뭐야? 어 뭐야? 아니 무스 세 마리인데요? 야 저기 한 마리 더 있잖아. 저거 무스 아니야? 뭐야 무스 네 마리야? 바위 위에 뿌린다고요? 와 날씨 좋다. 몇 시야? 9시? 9시면 아 저 무스 있는데? 아 아니네 깜짝 놀래라. 강가 가까이 있는 넓적한 바위 로션 바르고 깔고 여기다가 한 10개 깔게요. 5개만 깔아볼까? 멀리 가자 멀리. 뭐야 하나도 안 꼬이노 있다나. 아니 이 근처에 동물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냥? 지금은? 이제 10시 됐네요. 잠을 자자 그냥. 잠을 더 자자. 괜찮은데? 다섯 개면 충분히 유인돼야 될 것 같긴 한데 안개가 꼭 깨야 되나요? 무스 나왔다. 무스? 무스 세 마리다. 뭐야? 어 잠깐 뭐야? 어 뭐야? 아니 무스 세 마리인데요? 아니 무스가 세 마리야. 어 뭐야? 무슨 무스가 세 마리야. 와 이거 뭐야 대박인데? 대박인데요 이거? 거기다가 얘네들 별이 없어서 다 삼성일 것 같은데? 이름 옆에 별이 없으면 웬만하면 삼성이거든요? 와 이거 봐. 야 저기 한 마리 더 있잖아. 저거 무스 아니야? 뭐야 무스 네 마리야? 아! 아 쟤는 한 방에 안 죽었다. 근데 네 마리를 옮길 수 없으니까 저거까지는 쓸모없는데. 와 이 자리가 대박이네요. 무스 네 마리라니. 위치가 정확하게 여기죠 여기. 와 이 자리가 꿀이네. 내가 자꾸 여기서 깔고 있었거든요. 여기랑 여기 이렇게 깔고 있었거든요. 이렇게 일자로 조금 위로 올리니까 무스가 무슨 네 마리가 나와. 이거 어떡해. 이거 어떡하지. 지나가는 사람 하나 잡아야겠는데요. 근데 거기다 다 삼성이야. 다 삼성이야 다 삼성. 손으로 들고 가자고요. 야 친구야 잘 쓸게. 어 낚시해. 어 낚시해. 어 친구 안녕. 오우 대박. 시체는 안 뜨는데 시체가 썩어 있네. 이거 될라나 이거?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. 해봅시다. 안 되면 더 시간 지나고 오면 되지 뭐. 말이 꼬였어 말. 뭐야 얘는 땅에 박혔는데 뭐야 얘. 10시네요. 10시면은 딱 잠자면 아침까지 잘 수 있거든요. 오케이 날씨 괜찮고 이거 시체 때문에 안 꼬이는 것 같아. 무스 시체가 아직 썩어 있어가지고. 아 까비. 아 시체가 있어서 그런나 보다 이거는. 이거 아예 젠이 안 된 것 같은데? 시간이 더 지나야 되네. 뼈가 되어 있네 이번에는. 저러면 시체는 다 없어진 건 아닌 것 같은데. 뼈째 남았는데 이번에는. 아직 여기 뼈째 남아있거든요. 다 없어진 건 아니고 뼈가 남아있어서 아직 그런가? 젠이 안 됐나? 진짜 뼈 때문에 안 나오는 건가? 근데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땐 진짜 그 퀘스트 같은 거 해서 넘겨서 넘긴 다음에 오는 게 좋긴 하거든요. 이렇게 막 여기서 캠프 치고 시간 뻑이고 이런 게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진짜로. 지금 하는 이 짓이 되게 비효율적이죠. 자 이제 마지막 다섯 개. 무스 왔다. 무스 오네. 어, 뼈 있어도 오네. 얼마나 지나야 된다는 거야 이거. 두 마리 나왔네요. 어, 오네 오네 오네. 이야 대박. 뼈가 있는 건 상관이 없나 보네요. 그냥 무스가 안 왔던 걸로. 어, 그냥 시체가 없어지면 시체가 없어지면 되는 걸로. 노력하면 되는 걸로. 삼성 무스 오케이. 첫 번째가 아침 6시 그 다음에 날씨 좋아야 되고 냄새 차단제 발라야 되고 그 다음에 초식동물 미끼를 5개 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찻길 위로 가서 대기한 다음에 기다린다 까지. 이 공식만 지키면 되겠네요. 그리고 잡고 나서 시체가 없어지고 다시 온다 이것까지. 아 그리고 여기 양쪽으로 쿠거 잘 나오니까 쿠거 조심하고. 아 네 감사합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